점점 비싸지는 집값, 점점 멀어지는 직장과의 거리, 점점 줄어드는 여가 시간. 서울에서의 내 집, 너무 큰 욕심일까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오리열동 주민센터를 기억하시나요? 30년 동안이나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주민들과 함께했지만 세월만큼이나 많이 노후된 시설이었죠. 그런데 이곳이 달라졌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푸른빛, 희망의 보금자리, 청신호 2호 행복주택 오류동 스페리움이 문을 열었는데요. 이번 청신호 스페리움은 지하 4층부터 지상 18층 규모의 대학생과 청년, 어르신들에게 맞춤형으로 총 180가구가 입주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리열동 주민센터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류일동에는 오래된 주민센터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지역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함께 어울리던 오류일동 주민센터는 2018년 최종 철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청신호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청년과 대학생의 힘찬 내일을 위해,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희망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곳에는 대학생, 청년, 어르신을 위한 180가구가 입주합니다. 대학생을 위한 이 집은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책상, 냉장고, 에어컨, 다양한 수납 공간 등 필수 옵션을 넣어 실속을 더했습니다. 사회 초년생을 위한 이 집은 역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 보다 넓은 공간, 다양한 수납 공간, 책상, 냉장고 등 사회 초년생을 위한 특화 시설이 곳곳에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이 집은 어르신을 위한 맞춤 설계로 낮은 문턱, 안전 손잡이, 슬라이딩 도어, 센서 미등 등 다양한 어르신 편의 시설이 갖추어져 혼자 사는 어르신들도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청신호 2호 행복주택 오류동 스페리움은 한 면 더, 한 칸 더, 한 걸음 더의 컨셉에 맞는 넉넉한 수납 공간과 넓은 공간 활용은 물론 입주민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한 휴게 데크, 함께 요리를 할 수 있는 공동 주방, 이웃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카페테리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코인 세탁실 등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 복지 시설이 건물 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편리한 주거시설을 제공한 오류일동 주민센터는 어디로 갔을까요? 물론 스페리움에 있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는 기존의 오류일동 주민센터와 다양한 공간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오류일동 동사무소가 이전하여 다양한 시민행정서비스를 담당하며 강당, 휴게실, 조리실, 도서관 등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의 공간복지시설로 재탄생한 청신호 2호 행복주택 오류동 스페리움.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다양한 공간복지시설이 함께하는 청신호의 주거철학은 앞으로의 주거공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대학생과 청년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청신호 스페리움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받았던 청신호 스페리움. 그만큼 오픈을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직접 모시고 싶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멀리서 축하 영상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우선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만나면 인사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지내는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청신호 입주자분들과 만나면은 밝게 웃고 취미생활이 있으면은 같이 동호회를 만들어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입주민 여러분들, 일단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입주하게 되면서 제 또래 청년들과 또 어르신분들을 오며 가며 반갑게 인사하고 간단한 안부 정도 묻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입주날에 봬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청신호 메인모델 공연이 제이슨입니다. 네, 청신호 1호 주택에 이어서 네. 정릉 하늘마루죠. 맞아요. 정릉 하늘마루. 거기에 이어 드디어 청신호 2호 주택. 2호 주택 어디죠? 우유동 수베리움이 오픈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후!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청신호 1호 주택을 저희가 직접 이렇게 소개했었는데 직접 가보니까 커뮤니티 시설이며 밑에 구도시설이랑 너무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가득 했었어요, 진짜. 전문가인 제이슨 씨도 살고 싶다라 할 정도로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못 가서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사실 청신호를 대표하는 모델로서 꼭 추후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SH 서울주택공사 청신호 수페리움 오픈. 이름이 좀 어렵지요. 숲에리움? 숲에리움. 그렇죠. 청신호 네. 숲에리움 오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앞으로 2호뿐만 아니라 3호, 100호까지 우리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표하는 그런 주택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픈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주하게 되신 유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오류일동 주민센터가 굉장히 낡았었는데 다시 지으면서 일부는 주민센터 그리고 도서관, 경로당 이런 또 주민 복리시설로 사용하고 또 그 위에 상부는 약 180세대에 이게 건설이 되었습니다. 여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이 안에서 정말 말 그대로 행복을 읽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입주를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입니다. 청신호 2호점 구로구 오류동 수페리움이 드디어 입주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참 감회가 무량한데요. 이 건물 원래 이제 주민센터를 복합하는 건물로 착공할 때가 2018년 2월입니다. 아주 추운 날이었는데 그때 기억이 새롭습니다. 18년 2월 이후에 저희가 착공을 하면서 여기에 청신호 공간을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에 저희가 발전시킨 여러 특화 개념을 넣어가지고 드디어 이 11월 말에 청신호 2호에 주민들이 입주를 합니다. 청신호 수페리움에 입주하시게 될 청년, 대학생, 그리고 어르신들 이 공간에서 하시게 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은 청신호 수페리움과 청신호 사업에 대해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김세용 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세용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입니다. 드디어 청신호 2호 행복주택이 이제 입주를 시작합니다.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청신호 수페리움이 되겠는데 저희가 1호 만들었던 청신호 정릉에 이어서 이번에 2호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잠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청신호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이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 신혼을 위한 호우미. 이게 바로 청신호입니다. 즉 청년 신혼을 위한 주택 이렇게 이제 되겠는데요. 저희가 2018년부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올해 4월에 정릉에 1호를 지금 입주가 되었고 이번에 구로구에 2호가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청신호 주택은 청년의 취업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자는 주거 사다리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청신호의 3대 컨셉으로는 한 면 더, 집이 좁은 집들이 많으니까 한 면 더 크게 가자. 한 칸 더 필요한 수납 공간을 만들어주자. 한 걸음 더 가족이나 이웃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커뮤니티 시설을 넣자. 이러한 주요 컨셉화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화 전략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청신호 플러스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2019년 1월에 청신호 전략을 런칭하고 나서 이번에 또 20년에 청신호 플러스, 즉 라이프 플러스라는 것을 발주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보여드리면 첫 번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한다. 이런 부분이 되고 그래서 가변형 특화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공간들을 선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혁신,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또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칸 더 수납 공간이라든지 세탁기 건조기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플렉서블한 것, 즉 유연성을 두자. 가족이 늘어난다든가 이럴 경우에 충분히 대비하자. 이래가지고 슬라이딩 도어나 슬라이딩 월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공급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저감 전략. 그래서 요철을 최소화한다든지 실외기를 별도화 해가지고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해보자. 이런 컨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그동안 이제 1호점에서 조금씩 문제라고 돌출되었던 여러 가지 점들, 세대 간섭 기능을 최소화한다든지 주방을 최적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 도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신호 2호, 구로구 오류동에는 청신호 수페리움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신호 2호 수페리움은 원래 이제 구로구 오류동 주민센터였습니다. 근데 원래 4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이걸 지금 18층으로 이렇게 지금 멋진 18층짜리 큰 건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복합화 프로젝트로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하고 힘을 합쳐서 2018년 2월에 착공을 했던 이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업 면적은 약 1000스퀘어미터 정도 되고 지하 4층, 지상 18층에 180세대가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생부터 수급자까지 이렇게 쭉 세대 배분이 되어 있고요. 대학생이라든가 사회초년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센터였습니다. 4층짜리 주민센터가 오래됐는데 그 위에다가 복합시설로서 각종 공간복지시설이라든지 아파트를 집어넣었고, 이 결과 지금 저 왼쪽에 보시는 대로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의 주민센터를 복합화해서 이번에 완공을 하고 11월 30일인가요? 그때 입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아주 지상 18층에 당당한 건물로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것들을 보시면은 새로운 이제 주민센터입니다. 1에서 4층까지가 되어 있고 기존의 센터보다는 이제 훨씬 현대화되고 편리한 시설로 들어서게 됐고요. 그리고 주택하고 주민센터 사이에 저희가 공간복지시설이라고 부르는 커뮤니티 시설, 부대복리 시설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은 공유 주방에 대한 사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카페라든지 코인 세탁실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쭉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하고 이제 사회초년생이 전체 한 80%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 이분들을 고려한 여러 가지 특화 설계 방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위 세대별로 보면은 가구는 전부 빌트인으로 했고 이제 이동이 잦으니까 그렇게 되고요. 벽걸이 에어컨이라든지 붙박이 옷장 이런 것들이 지금 공급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급 대상을 보시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생 청년이 이제 주로 들어가는데 6년,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은 10년, 고령자나 수급자분들은 20년까지 여기 거주하시게 됩니다.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는 기준가격의 60에서 80% 사이에서 차등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이상 청신호 2호 오류동 수페리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SH공사에서는 청년 신혼을 위한 홈인 청신호 프로젝트를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최근까지 확정된 것만 18호까지 되어 있고 그 후에도 꾸준하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신호 2호 행복주택 오류동 수페리움의 곳곳을 살펴보기 위해 주택 소개를 해줄 청신호 리포터가 현장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청신호 수페리움의 집 내부부터 다양한 공간복지시설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 구석구석을 소개해 줄 예정입니다. 그럼 청신호 리포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김지원입니다. 청신호 1호의 그 감동을 이어받은 청신호 2호 행복주택 오류동 수페리움. 이름부터 정말 근사한데요. 궁금하시죠? 지금 한번 보러 갈까요? 청신호, 이제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죠? 맞습니다. 바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홈. 이번 청신호 2호는요, 대학생 그리고 청년, 어르신들을 위한 세대로 아주 꽉 차 있으니까 정말 기대가 되죠. 그러면 바로 지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넓어요?
아니 면적이 16제곱미터인데도 정말 넓어 보이게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게 다 수납공간이래요. 어머나 세상에 안 들어가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청신호의 컨셉 한 면 더, 한 칸 더, 그리고 한 걸음 더. 이렇게 청신호 1호에 비해서 조금 더 수납 공간이 많아진 느낌이 드는데요. 거기에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다용도 식탁까지 훨씬 넓어지죠. 그래서 책상으로 쓰셔도 좋지만 식탁으로 써도 손색이 없습니다. 거기에 청신호의 자랑, 바로 생활에 필요한 옵션까지. 이 책상뿐만 아니라요, 냉장고, 에어컨, 생활에 필요한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이 베개하고 이불만 갖고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청신호 2호 스페리움에 대학생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데요. 정말 다 떠나서 일단 집 자체가 되게 예뻐요. 인테리어를 별로 하지 않아도 벽지부터 시작해서 바다 전부 다 그냥 대학생들이 보기에도 너무 예쁘니까 얼른 들어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요. 저도 다시 대학생때로 막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 아직까지는 좀 대학생 같지 않나요? 아! 어디가! 같이 가요! 제발! 네, 여기는 청년 세대인데요. 대학생 세대와는 다르게 구조도 조금 다르고 크기도 좀 더 크다고 하는데 이 수납 공간 그리고 옵션들은 다 똑같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공간, 공간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 정말 예쁜데요. 그냥 책을 읽어도 좋을 것 같고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봐도 뷰가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전자식 배연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환기장치까지 있으니까요. 진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인터폰이 있는데 그냥 인터폰이 아닙니다. 관리실에도 전화하실 수 있고요. 세대 간의 통화까지 가능하니까 정말 스마트한 집이죠. 그리고 화장실 문도 조금 특이한데요. 손끼임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서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신호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럼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집으로 한번 가볼까요? 청신호 1호 영상 다들 보셨죠? 그 안에서도 어른들을 위한 배려가 다 느껴졌었는데 이번 청신호 2호 스페리움은 어떨지 한번 가보시죠. 갑시다. 여기가 어르신들을 위한 집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청신호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데요. 거기에다가 여기 이렇게 다른 집들보다 훨씬 문턱이 낮아서 저는 이거 보자마자 진짜 배려심이 넘친다 감동받았잖아요. 네, 이렇게 화장실 문도 슬라이딩형인데요. 안쪽에 당연히 이렇게 안전 손잡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점 바로 이 세면대가 이렇게 높낮이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좋다. 이건 저한테도 필요한 기능인데. 역시 청신호 스페리움답네요. 그리고 지난번 청신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센서 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왜 밤에 돌아다닐 때 너무 어두우면 안전에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배려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위쪽을 보시면 화재 상황이나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각적으로 경고 해드릴 수 있게끔 시각경보 장치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어르신들을 배려해서 모든 스위치가 다 낮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청신호 스페리움이 얼마나 어르신들을 배려해서 설계했는지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세대 간이 다 어우러진다는 거. 바로 이게 청신호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와, 여기는 진짜 야경도 너무 멋있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청신호 2호 행복주택 오류동 스페리움을 둘러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무엇보다도 대학생, 청년, 그리고 어르신을 위한 청신호의 깊은 배려에 진짜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 배려뿐만 아니라 다양한 입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까지 있으니까 이곳에 입주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이곳에 입주하시는 많은 분들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청신호 3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네,
이렇게 청신호 스페리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입주하시는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청신호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고아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